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공연이어도 저희가 할 것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넘버에서 보여드렸던 만두 그리고 이렇게 흔들었던 장면을 아마 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만두예요. 자, 나같이 만두를 들어주시고 시작해볼게요. 시작! 만두.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흔들어까지 해볼게요. 시작! 흔들어! 반짝반짝.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두 할 때 다같이 이렇게 참여해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앵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만두! 저희가 준비한 프라테로 보여드릴게요. 만두 좀 되게 길다면 길고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또 짧게 소감 한 마디씩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스티비 마틴 기범 씨는 기범이는 어땠어?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합니다. 미오 프라텔로를 처음 연습 시작했을 때 반팔 반바지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8월? 8월쯤에 이제 연습을 시작했는데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연장도 됐다가 맞아요. 중단도 됐다가 아유. 또 재연장을 했다가 네. 한 자리 뛰어앉기를 했다가 사실 마지막에는 정말 뛰어넘기 없는 이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래도 중도 그만두는 일 없이 그래도 막 공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번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뮤 프라틀로 덕분에. 네. 네. 굉장히 어쨌든 주제가 뭐 사랑, 우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배경음악이 이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인데 정말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공연 보시는 거 정말 정말 힘들 텐데 그 귀한 시간, 귀한 소중한 발걸음 이산타로치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저희는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딘선가에서 건강한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비 B, 스테파노, 루치아노, 브랑자, 라코, 감비노 또 있나? 로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진이, 치치 역할의 석진이 어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치치 역할을 맡았던 최석진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공 인사를 길게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 왜냐면은, 그니까. 그 말할수록 약간 이렇게 막 감정도 올라오게 되고, 약간 그런 게 되죠. 네. 그래서 늘 약간 드림아트 센터 1반으로 오면은 저를 좀 길게 공연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까 귀범이 말대로 길면 길었고 또 짧으면 짧았던 시간인데 뭔가 늘 공연장 오는 게 굉장히 설렜어요. 이렇게 뭔가. 무대 위에서 서로 대사를 많이 나누지 않더라도 눈빛만 보면서도 아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부도 많이 됐고 또 즐겁기도 했고 또 그런 마음이 통할 때마다 뭔가 그 좀 어떤 배우라는 직업이 참 묘한 직업이다 매력 있는 직업이다 라는 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많았고 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뭐 힘들었던 기억, 뭐 그런 것들 뭐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기다가 다 묻어두고 좋았던 순간들,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모습들만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공연 막풍 동안 하는 말인데요, 좋은 배우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 정말 뒤에서 스태프분들 진짜 매력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멋진 컴퍼니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관객분들과 이렇게 뮤 프라틀러라는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공연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집에서 좀 나오기 싫었어요. 나오면은 공연해야 되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걸 조금 제가 직접 하고서 물론 뭐 막공은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이번 미오프라틀러는 저한테 좀 더 되게 뜻깊은 작품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선배님들 그리고 좋은 형 배우들 많지만 지금 옆에 있는 동생 두 명이 진짜 되게 아주 동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의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마운 동생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었던 게 복인 것 같아요, 복. 이 둘과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신 스태프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멀리서 또 이렇게 저희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뭔가 적적하게 끝내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기 앉아서 노란 장미 한번 같이 부를까? 무반주. 아, 그래. 네, 좋아요. 자, 한번 하자. 괜찮지? 응. 차등을 몰라서.
또 음향 또 해주시는 부분이 또 스텝이 절대음감이에요. 또 맞습니다. 예, 네, 그 음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아, 좀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왜 그래? 그거 아, 음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그러니까 맞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좀 난리 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니라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 맞대. 그러니까 내가 꽃밭에 바보처럼 잠들 리 없잖아. 자든 말든 너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꽃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 파묻혀 자는데 그 모습을 훔쳐본 건 네 잘못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큰절 한번 올리고 들어갈까? 네. 자, 그러면 절 시작.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